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네. 또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른 이유긴 하지만 마스크에 좀 익숙해진 상황에서 네. 미세먼지가 또 오기 시작했고요. 네. 여러모로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건강 항상 유의하시길. 왜냐면 은총 씨가 인트로를 하면서 목이 안 좋았는지 네. 그 말할까 마치 지옥 끝에서 네.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듯한 목소리로. 네, 그래도 뭐 주말에 이제 비가 오는 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비가 오면 또 공기가 깨끗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주말에 아는 동생 결혼식을 다녀왔어요.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차를 요즘에 새 차를 계속 못했거든요. 아 저도 그렇습니다. 가는 길에 날씨도 화창하고 해가지고 중간에 들려서 이 마침 가는 길에 남산 쪽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남산 쪽에 있는 새 차가 되는 주유소를 들어갔는데 휘발유가 1780원? 네.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냥 굳이, 휘발유가요? 그렇죠. 굳이 거기서 제가 기름을 넣으면서 새 차를 하고 결혼식장에 갔는데 주차장을 안내를 해주시는데 야외 주차장에 이제 이 나무가 엄청 우거진 데다가 차를 세우라고 하시더라고요. 하고 나서 이제 식을 마치고 이 차에 갔더니 이미 꽃가루로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2주째 세차 2주 넘게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차를 하고 저 같은 그 저 한 3주 전 어떤 것 같아요. 세차를 하고 기분 좋게 나와서 그 안에 실내 세차까지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그 주유하고 나면 그 세차 이제 잘 해주는 네. 좋은 데가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 동네에 갔는데 네. 나와서 기분 좋게 나왔어요. 아 너무 좋았죠. 좋았는데 다음 날 차를 봤더니 차가 그냥 이거는 무슨 녹색 수준이 아니라 뭐 누가 뭐 테러를 하고 왔나 할 정도로 근데 알고 봤더니 소나기가 잠깐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까 망연자실하고 아 이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가벼운 세차를 한 번 더 했습니다. 더 했더니 그 주에 또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날씨 앱으로 봤더니 저희가 지금 계속 한 4일 5일 텀으로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도 이제 또 세차를 하려고 보니까 또 주말에 비가 온답니다. 여러분들 세차는 좀 더 미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자꾸 세차 얘기만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세차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별로 많지 않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여름엔 장마가 껴있고 겨울엔 눈이 엄청 오고 네. 그리고 이제 봄에는 또 이렇게 황사라든지 네. 꽃가루라든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건강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네. 말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토렌테크 메사부기 이펙터 네.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광범위한 개인 레인지와 진공관 앰프의 독특한 스펙트럼을 완벽하게 재현한 핸드메이드 페달 시리즈를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클레오와 다이나플렉스 골드마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 리뷰 당시 메사부기 브랜드 이미지와 잘 안 어울리는 컬러풀한 디자인과 그쵸. 컴팩트한 사이즈에 많은 우려를 했다가 사운드를 듣고 저와 은총씨가 같이 감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미 앰프 업계에서 탑클래스 반열에 오른 메사부기가 자신들의 노하우를 완벽하게 녹여 시작한 진공관 앰프 사운드 기반의 페달로 출시 당시부터 큰 기대감을 모았고 감각적인 디자인과 간편한 조작으로 연주자가 원하는 모든 드라이브 사운드를 제공하며 전세계 수많은 연주자들을 열광케 하였습니다. 이 클레오는 블루스, 루츠락, 인디락을 아우르는 초저역이 개인에서 광폭한 부스트 사운드를 제공하고요. 두 번째 다이나플렉스, 브리티시 미드게인의 핵심적인 사운드를 복합한 페달로 클래식 크런치 사운드부터 폭넓은 게인량을 아우르는 70년대 록 사운드를 재현한 페달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드마인, 풍부한 하모닉스와 브릿지 사운드를 적절하게 융합한 사운드를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각 페달의 독립적인 사운드도 한번 들려드리고요. 네? 모아놓은 김에 서로의 궁합도 한번 그렇습니다. 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다 전체 12시로 다 12시 사운드를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클레오 먼저. 맞습니다. 이 레스폴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다. 다음은 다이나플렉스. 그렇습니다. 다음은 골드마인.
습니다. 요렇게 12시에다가 다 노브를 둔 상태에서 사운드를 들었을 때 이 특징들이 셋다 정확하게 예,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요 평소에 이제 드라이브 사운드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요렇게만 들으셔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연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부터 노브를 만져서 한 번씩 다시 독립적으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친구는 게인을 좀 높여볼까요? 어디까지 올라가나? 좋습니다. 그렇죠? 역시나 다이나플렉스도 자, 이 상태에서 다이나플렉스는 프레젠스 노브도 한번 같이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다음 골드마인도 겐 와이 높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이나플렉스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미드레인지 이 쫀쫀한 사운드 그리고 이 밀도감 높은 사운드의 드라이브 성향을 보여주고 있고 네? 이 골드마인 같은 경우는 이 저음 힘있는 저음과 이 풍부한 하모닉스가 굉장히 인상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친구들 제가 봤을 때는 요렇게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메사부기 브랜드의 이펙터를 두 개 정도를 구입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메인 드라이브를 다이나플렉스 쪽으로 갈 것이냐 골드마인 쪽으로 갈 것이냐를 먼저 고민을 하시고 이 부족한 부분들을 이 클레오로 채우는 네. 방식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고 물론 독립적으로 사용해도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를 연출하는 친구들이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뭐냐면은 이 다이나플렉스를 들으면서 이 클레오랑 같이 불렸을 때 사운드를 먼저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게인을 좀 줄여보도록 네, 할게요. 확 좀 줄여야겠죠? 네, 요 정도까지. 상태에서 제가 이 친구의 톤을 조금만 더 네. 낮춰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굉장히 후끈한 사운드가 네. 연출이 되고 있고 다음은 골드마인 사운드를 들어보다가 중간에 클리어를 밟는 방식으로 사운드를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이 골드마인 같은 경우는 저음역대가 풍성하기 때문에 네. 이 클리어 같은 경우는 하이를 좀 주고 사운드를 네. 들어볼게요. 쪽에서 빨리 연주를 했을 때 약간 기관총을 가지고 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중저음의 사운드를 또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뭐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어떤 음악 장르건 이 친구 만약에 이제 세대를 페달보드 위에 동시에 올린다면 네. 드라이브는 일단 다 잡았다. 맞아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풍부한 사운드가 나서 네. 뭐 그리고 뭐 개인도 뭐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같이 쓰면은 뭐 정말 좀 적절하게 뭐 굳이 뭐 한 요 정도씩 예를 들면 뭐 이런 요런 유 정도로만 세팅해놔도 그쵸. 뭐 여기서 뭐 내가 좀 아쉬운 부분 살짝 올려준다거나 네. 뭐 여기서도 뭐 내가 조금 이렇게 잡으신 김에 그러면 다이나플렉스와 골드마이너 같이 사운드를 게인을 좀만 더 줄게요. 네? 뭐랄까 사용하는 이펙터도 그렇고 기타도 완전 다른 모델이지만 사운드를 들었을 때 개인적인 감상을 얘기하자면 이 호테이 도모야스가 굉장히 이렇게 파워풀한 호테이 도모야스 하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이 뭐랄까 궁합이 굉장히 처음에는 이 클레오와의 다른 이펙터들과의 궁합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다이나플렉스와 골드마인을 묶어놨을 때는 정말로 힘 있고 댐핑감 넘치는 사운드가 연출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뭐랄까 메사부기 하면은 뭐 뮤지션들한테는 그죠. 뺄 수 없는 브랜드잖아요.
이 음악 역사에 큰한 획을 그은 브랜드이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컬러풀한 느낌의 디자인의 이제 이펙터를 내놓았을 때 우려를 했었어요. 저 같은 그죠? 경우는 아쉬운데 특유의 둘다 걱정했죠. 둘다 그 걱정했죠.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특유의 그 검은색과 이제 은색으로 관찰되던 이 정말 말 그대로 이 남성다움 물을 상징하던 브랜드였는데, 이 앰프에서도 이뭐 다양한 종류의 앰프들이 출시가 되고는 있지만은 이 약간 추세를 따라서 이 시리즈가 핸드메이드 시리즈가 나오면서 이 드라이브 사운드를 단순히 메탈 브랜드가 아니다. 강력한 것만 추구하던 사운드가 아니다. 그리고 이 메사북의 특징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앰프에서 클린 사운드에서 너무 차갑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거든요. 근데 이 이펙터에서는 굉장히 따뜻하고 후끈하고 멋있는 사운드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다. 그래서 모던 드라이브를 찾으시는 연주자분들한테는 안성맞춤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메사보기도 안 거죠. 이 남자 색깔이 피그였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컬러풀한 광고도 그렇습니다. 있고. 파스텔 톤으로 네. 가면서 그리고 이제 뭐 사실 메사보기가 뭐 개인으로 우리한테 이미지가 강했지만 사실 산타나가 그 그렇죠. 메사보기를 막 파이브. 쳐보면서 예. 마크 파이브 그 당시 때그 처음에 개발했던 그 사운드 같은 경우는 클린톤도 굉장히 정말 선명하고 따뜻하고 드라이브 톤도 되게 따뜻한, 원래 사실 메사북의 모토는 그거거든요. 네네. 더 훨씬 더 이제 팬더보다도 해상도 좋은 클린톤과 뭐 이게 드라이브 질감도 훨씬 더 되게 뭐라 해야 될까, 좀더 조금 더 버터 맛 나면서 기름지게 그 대신에 선명하고 고음질을 추구한다였는데, 뭐 근데 어쩌다 보니 메사북이가 이제 또 메탈에 좀 메탈 앰프 좀 전신이 돼버렸지만, 사실 진짜 메사부기의 진정한 맛은 요즘에 또 나오고 있는 약간 빈티지 그렇죠. 시리즈라든가 그쪽에서 캘리포니아 나온, 시리즈요? 캘리포니아 메사부기. 예. 시리즈라든가 그쪽에서 느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메탈리카 난다. 메사부기의 메사부기의 좀 정체성이다.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많은 연주자들이 이 메사부기에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아쉬워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네. 거다.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변화. 물론 스스로를 뛰어넘어야 되는 변화예요. 뭐냐면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강력한 이미지를 어떻게 쇄신하느냐가 관건인데, 이 사운드로만 놓고 봤을 때는 성공적인 변화였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고, 이 기회가 되신다면 역시나 기타를 메고 매장 방문을 하셔서 맞습니다. 자신의 기타와 궁합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디자인도 멋있고요. 오늘 형님 오랜만에 어차피 저희 리뷰하면서 그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저는 들어보시면 다이나플렉스. 그래요? 쫀쫀하니까. 원래 제 취향은 아시죠? 골드마인 취향인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저번 리뷰 때는 골드마인이 제일 마음에 그렇습니다. 든다고 아마 말했을 거예요. 네. 근데 오늘 또 다시 들어보니까 저도 다이나플렉스. 이게 굉장히 쫀쫀하고 아주 그냥 옹골집니다, 소리가. 그렇습니다. 대신에 이거는 저랑 은총 씨의 취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두 친구는 오셔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네.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든든한 지원군인 클레오도 같이 몰려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은 굉장히 양질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